비야, 이거 먹어볼래? 별로면 먹지 말고. 일단 스프 하나만 넣었거든요. 네, 한번 끓여보고 맛을 본 다음에 좀 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한 봉지 더 넣을게요.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채 썰어서 전을 부쳐 먹거든요.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실패, 냄새. 비비야, 먹어요. 피지오겔 크림 시킨 거 이거 같다. 페이셜 크림. 이거는 클렌저. 안 먹어? 참치 안 먹어?
Yes, for you I'm just a face that has no name, just a pain and go away. But you led me out of clues, and forever we are two. Come on, rider, leave your eyes, leave your man, 'cause we all often give ourselves away.여기 들어갈래? 이거 로얄캐닌 사료 시켰어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2kg짜리였는데 이번에는 4kg짜리 시켰어요. 이거 밥이야 되겠네. 그 전에 썼던 제품은 이거 로얄캐닌 인도어 제품. 이 파란색 있잖아요. 이거 썼거든요. 이것도 비비가 잘 먹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강기능 사료로 좀 샀고요. 헤어볼 케어 중점인 사료예요. 비비야, 이것도 언니가 팔았으니까 이따가 배고플 때 맛을 한번 봐봐. 이거는 그 전 거보다 더 크나? 비비 맛있어? 비비 여기가 좋아? 따뜻해서?
삶은 복잡하지만 단순하다. 그렇기에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기보다 내 마음이 가는 쪽을 일단 선택하고 그 선택을 최대한 후회 없게 만드는 것이 선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넘어짐은 나아가고 있음의 반증이다. 좌절은 무언가를 도전했다는 것의 반증이다. 넘어짐과 좌절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싶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고 좌절해본 사람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순간에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나아가려고 할 때 당연히 맞이하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d I know what you're saying, and I know it's a fucking lie.